영월군이 지방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 대상으로 한달 살기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신승규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팀장님 반갑습니다. 영월군이 도시민들 대상으로 한달 살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죠.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한달 살기는 이제 강원도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제 강원도 한달 살기가 되겠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이제 한달 살기 운영을 하는 마을은 이제 중동면 상구 마을과 무릉도면 요섯 마을로 금년도에는 이제 선정인은 6가구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마을에서 제공하는 체험관에서 7일 이상 30일 이내로 이제 거주하면서 농가를 방문하시어 이제 영농 실습을 하든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마을 체험 등 이제 다양한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숙박료와 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식사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시면 이제 30일 이내에서 한달 사기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달 동안 살아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참가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참가 대상은 이제 강원도의 타도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서 이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이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제 강원도 시군별로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이제 3월 23일부터 3월 31일 이제 3월 말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팀으로 신청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신청 서류와 이제 관련 서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팩스나 방문하시면 제출하시면은 우리가 4월 3일까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 밖에도 귀농귀촌 장려하기 위한 영월군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소개해 주실까요? 예, 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인데 이제 임시 주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 마련에 의해서 영월군에서는 이제 귀농의 집 숙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이제 귀농인들이 이제 영농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도 농가와 귀농귀촌을 연결해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귀농인들의 영농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자 이제 영농 정착 지원 사업, 그 밖에 이제 귀농인의 농업 창업을 등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영월군에서는 이제 기술센터 내에 이제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하시면 귀농귀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또한 이제 먼저 귀농귀촌은 선배 귀농귀촌과 이제 멘토를 연계해 드려가지고 그분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귀농귀촌 시 이제 준비사항 또 애로사항 등 현장에 대한 생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월군이 귀농귀촌 지역으로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영월군은 이제 타시군보다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에서 이제 차량을 2시간 이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도 귀농귀촌을 위해서 농지를 구입할 경우 이제 경기도나 수도권 또 시지역보다는 농지 거래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부담 없이 이제 귀농귀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영월군에는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이제 현장까지 우리 임대사업소 배달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농기계 구입에 대한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농을 이제 하시는데 편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이제 사과라든가 포도 등 가수와 또 시설 취소에 대해서 이제 교육과 시설물 보조 등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서 농촌 정착과 이제 소득 증대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희망하는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우리 군에서는 이제 도시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이제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편의를 해드리고 또 상담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제 타시군보다 이제 자연 경관이 좋고 또 계곡 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시민께서 우리 영월군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귀농귀촌 팀과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승규 귀농귀촌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